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우리 모르가 뜨겁다고 그늘막을 해줬네요. 아, 유칼립투스 많이 자랐다. 많이 자랐어요. 와, 싱싱해 보인다, 이제. 좋다.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 잎에 지금 아홉 개째 나오고 있네요. 좋아요. 제가 이제 두달 뒤에 오면 이게 아주 많이 커 있겠죠. 뒤에 잎을 볼까요? 뒤에 색깔이 여기는 계속 다 초록색인데, 와, 이 녀석은 벌써 색깔이 변색이 일어나네요. 자, 40m avec hier. Hier soir. Ah, hier soir. Oui, amenez là-bas avec ça. 아, 이건 어제 저녁에 지금 이식한 거 개체들이고요. 다잘 살았네요. Alors, c'est avec 3 jours ou 4 jours après commenc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일 뒤에 쫙쫙 커 올라올 거랍니다. 세봉, 세봉. 오케이, 오케이. 잡초 제거. 아, 잘 큰다. 이게 많이 커가지고. 아, 여기 맹견보이에 지금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야지. 어우, 지금 너무 뜨겁다. Ça, c'est지금 faire comme ça. ouginde도. Plus rapide. Ah. Parce qu'il n'y a pas de vent beaucoup. Hein? Il n'y a pas de vent beaucoup. Mais c'est pas ça, c'est pas ça. Vent beaucoup. Oui, c'est vrai. C'est pas rapide. Oui. Mais ça ferme ça tout. 왜? 지금 저기 있지. 바람막이를 쳐줘가지고, 굉장히 지금 육묘장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빨리 자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좋다, 좋아. 세봉. 아, 여기에는 이 어린 개체들은 지금 염소똥을 쳐줘놨어요. 좋아요, 좋아. 와, 오늘은 유독 뜨겁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네갈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맹견보이 마을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점검사. 우세인 우사바. How are you? 굿. Fine, 굿. 우리 양계장 병아리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시원하구나. 이야, 의외로 굉장히 시원하네. 구부리로. 일단 환기 좀 시키고요. 세봉. 안녕. 와, 휴식하고 있어. 모래를 주고 있는데 모래를 막 먹고 있어. 그리고 모래로 약간 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Oui, c'est bon. Il y a, mais de mani cotta, mani cotta. Ça peut se croire. C'est bon, c'est bon. Non, touche, non, touche. Ah, il y a qui est corde à la mou. Oh, pourquoi est-ce que tu es quoi, quoi, non, non, ici. Il est ici. Alors, les animaux. Les animaux. Animal. Oui. Il y a une chèvre qui est en train de se faire. On va fermer ici. Oh, il y a une chèvre qui est en train de se faire. Ah, c'est le temps d'animer. On va les enfants ici. Mais ici, les mains. On va fermer ici. Il y a des animaux ici. Voilà. Ok, ok, ok. 아, 일단 여기 이거 줄기가 대공이 엄청나게 굵어졌어요. 와, 드레또, 드레또. 응? 이씨 아르브 드레또. 응? 너도 앞으로 두 달 뒤에 보자. 많이 크거라. 자, 크거라. 너는 이 유독 생장 속도가 느리구나. 뭐라 이씨? 뭐터? 네, 예스. 하나 알아줘 이열. 이열은? 예스와. 이제 어제 저녁에 물은 줬다는데요. 준 거 없고. 아, 너도 무럭무럭 해야 된다. 두 달 동안 이 철조망을 뚫고 나와야 된다. 이 철망을 뚫고 나와야 돼. 이씨 세봉, 불꽃나무. 불꽃나무인데 지금 아주 좋네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와. 오늘의 요리는 야사. 야사, 얍.
이게 야사입니다. 이게 이 뭐야 이 양파 소스를 곁들여 가지고 먹는 걸 우리가 야사라 그러고요. 그 위에 재료를 뭘 얻느냐에 따라서 물고기가 있으면 야사 뽀아송, 오늘처럼 고기가 있으면 야사 잽. 야사얍. 아 이건 또. 아 이거 비양들어. 아 야비라고 하네요. 아 맞다. 야비 고기지. 아 제가 실수했어요. 야사얍. 야사얍이라고 합니다. 보이에 떠오르는 청년 우세인우. 우세인우. 그리고 우리 저 맹겐보이의 굿 테크니션 모르. 같이 식사합니다. 세몽 비행 망제. 보나페티. 맞습니다. 비스밀라. 왼손으로 먹으라니까. 식구가 또 추가되었어요. 동네분 한 분하고 모르 아내하고. 우선은 베트남 그 새마을 제2요 그로. 새마을 제2요. 소코모. 야 보쿠 더 맘바. 야 누구 안테나. 아 누구 안테나. 누구 안테나. 오나. 아. 소산 소산 카트퍼스. 소산 카트퍼스로. 와 놀라운데요. 아 여기 우리. 아바 아바 애들 은하대라. 어디 어디네 세밀 프랑. 아 세밀 프랑. 야 밀 프랑. 밀 프랑 밀 프랑 파나 생구모. 어디 세밀 프랑. 아 앞으로 생구모와. 아, 우리 그 맹겐보이 새마을 그룹이 굉장히 그 활성화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굉장히 규정이 엄격하죠. 그런데도 지금 서로 들어오라고 처음보다는 지금 아주 많이 들어왔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라는데요. 아유, 좋아요, 좋아. 지금 그만큼 새마을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맹겐보이 떠나기 전에 턱걸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되겠나? 스트롱. 아, 체력이 많이 빠졌어. 아, 한국에 갔다 와서 제가 체력 보강해서 10개 목표로 체력 보강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새로운 과일입니다. 꼬로솔, 까로솔. 까로솔. 까로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가시가 많이 있다고 가시 여지라고 하는데요. 저도 까로솔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꼬멍이 망제. 꼬멍 망정이지? 자. 와. 아, 이또 약간 비슷하네. 뽐 까넬하고 비슷하네요. 맛을 보겠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즙이 있고 뽐 까넬 하고 비슷한 맛인데 훨씬 맛있대. 훨씬 까라솔. 훨씬 맛있어요.